가장 보험료 인상이 많은 50대 기준으로 저 보호망이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시면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가 2~3만원 내려가고 8만원에서 차익분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들을 어떤 보험 위주로 준비해야 되는지 저 보호망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휘르르 뿅. 자, 여기 보시면 50세 남성 기준이에요. 50세 남성 기준 비갱신형이에요. 실손보험료도 보험료가 인상되는데 이 보장성 보험 수습이나 간병인 보험도 갱신형으로 올라가면 보험료가 많이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비갱신형 50세 남성 기준으로 20년나 90세 만기로 한번 저 보험망이 설계를 해보았어요. 이 보험은 지사의 수습비 보험이고요. 질병 수습비와 그리고 종수습비, 상해 수습비까지 전부 다 넣어드렸어요. 지사의 수습비 보험은 저 보험망이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내용만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종, 2종, 3종, 4종, 5종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셔서 3만원대로 보험료가 나왔고요. 또 지금 M사의 간병인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26,000원인데요. 이 간병인은 치매 간병인만 되는 게 아니에요. 치매도 보장이 되고 모든 질병 그리고 모든 상해에 대해서 자잘한 질병서부터 중대의 질병까지 모두 다 입원을 했을 때 간병인을 부르면, 근데 이거는 10년 갱신인데 요거는 간병인 직접 나오는 거예요. 간병인. 네. 간병인이 직접 나오는 M사의 간병인 보험이고요. 요걸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비갱신형 간병인 또 지원되는 게 있어요. 간병비. 네, 간병비 지원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각 회사마다 틀린데 거의 12만원에서 15만원 되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에 간병인 부르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물론 코로나나 여러가지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간병인이 안 온 경우가 있는데 간병이 와도 정말로 간병하기 힘들고 간병인 부르는 게 하늘의 별따기다. 정말 대기하는데도 몇 달 걸려요. 더군다나 지금 12만원 15만원 보장을 받지만 나중에 간병인 인건비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거든요. 그 나중에 10년 후에 본인 부담금이 10만원 20만원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아싸리 간병인이 보장이 되는 간병인 보험으로 준비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는 겁니다. 또한 간병인 같은 경우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현금으로 3만원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이 M사의 간병인 보험은 100%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제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M사에서 26,117원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50세 남성 기준으로 이 D사의 수습비 보험과 그리고 M사의 이 간병인 보험 26,000원 합산하면 56,000원을 유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나는 나 제가급여까지 가입을 원해 하신 분들은 뭐 치매도 여기 보시면 중증 치매도 매월 기본 계약 5만원씩 평생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 5만원과 그리고 제가급여죠. 65세 전에는 노인성 질환 네 21가지에 대해서 내년은 23가지로 두 가지가 더 올라가죠. 그래서 노인성 질환 65세 전에는 65세 이상은 우리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우리 건강보험공단에 11% 보험료를 쓰이고 있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 일단 여기에 등급을 신청하셔서 뭐 관절이나 디스크나 정형외과 쪽으로 아프신 분들 65세 이후에는 자격이 주어지면 매월 50만원씩 90세까지 평생 생활자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큰 장점이 있다고 설명을 줄 수가 있겠네요. 자, 50세 남성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50세 여성 기준으로 약간 남성보다는 좀 1,000원이 더 비싸네요. 그래서 보장은 똑같고요. 50세 여성 비갱신형이에요. 여기 보시면 20년나 90세 만기로 설정을 비갱신형 했어요. 실손보험료도 가파르게 인상되는데 수수비 또한 올라가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50세 여성 기준으로 일단은 DB손해보험을 해드렸고요. 메리츠 간병비 여기도 25,000원 자잘한 질병서부터 중대 질병까지 모두 다 간병인이 본인 부담금 0원으로 보장이 되는 간병인 그래서 25,000원 두 개 합치면 61,000원 되겠네요. 수수비가 36,000원 M사 간병인이 25,000원 그 두 개 합치면 한 61,000원 여기다가 여유가 되시면 제가급여까지 같이 가입하시면 아무래도 41,000원으로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좀 쉽게 저 보험망이 설명드릴 건데요. 남성 50세 남성 기준으로 일단은 라이나 제가급여예요. 맨 왼쪽에는
매월 생활자금 50만원. 라이나 재가급여는 이 셋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가입을 해도 좋고, 근데 가입을 안 해도 굳이 지금 현재 상관없는. 그래서 L사는 라이나는 맨 마지막에 가입하시고, 가장 급선무는 이 M사 메리츠의 간병인 질병 상해, 자잘한 질병 상해서부터 중대 질병까지 병원에 입원하면 뭐든지 보장이 되는 메리츠의 간병인과, 그리고 DB의 수술비보험 1종부터 5종 비관혈 관혈 수술 방식에 따라, 그 질병 수술비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 30만원, 모든 상해에 대해서 100만원, 요런 식으로 가입을 하면 또 집에서는 재가급여로 라이나로 보장받고, 병원에서는 메리츠 간병인과 수술했을 때는 수술비 보험으로 케어하시면 지금 이제 4세대 실손보험 본인 부담금 30%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맨 오른쪽에 보면 라이나 메리츠 DB로 같이 가입하면 50세 남성 20년나 90세 만기로 총 88,310원으로 집에서는 매월 50만원씩 재가급여로 보장받으시고요. 병원에 입원하시면 상해와 질병 간병인 보험으로 커버를 받으시고, 수술하시면 DB 손해보험에서 질병과 상해 수술비에서 커버 받으시고, 종수술비에서 같이 보장을 받으시면 가장 완벽한 조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50세 여성 20년나 90세 만기에요. 역시 남성과 더불어서 맨 오른쪽만 봐드릴게요. 보장 내용 똑같습니다. 보험료만 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네요. 라이나로 재가급여 집에서, 메리츠로 이제 간병인으로, 예, 그 병원에서, 그리고 수술했을 때 시술이든 수술이든 관혈이든 비관혈이든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기술 레이저 냉동응고술 전기소자술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매 회당 질병수술비 30만원과 상해수술비 100만원. 최근에 저 보험왕 저번 달에 농협손해보험 상해수술비 500만원 가입해서 어저께 그 뭐죠, 상해로 인해서 금봉합술로 창산봉합술 해가지고 500만원 받으신 고객이 있어요. 이 DB손해보험 또한 금봉합술로 인해서 창산봉합술, 변혈절제술로 인해서 창산봉합술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나 메리츠 DB로 4세대 실손보험 전환하면서 본인 부담금 생기는 건 아무래도 이런 라이나 메리츠 DB로 98,000원으로 커버하시면, 비갱신형이다 보니까 딱 20년만 납입하시고요. 90세까지 보장받으면 가장 좋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